오. 오, 괜찮아요? 물꼬리 엄청나네. 거긴 아예 안 되겠다. 와, 여기 확 파였구나. 예. 그 들어오는데. 이거 이어가 없어. 안 되겠다. 아니, 저도 파였을 것 같아. 일로 왔는데. 이어가 없어. 여기가 물이 그대로 내려가는 거야. 와. 개구리가. 문제는 이거 다음 코스인데. 아, 이거 말이 안 좋나. 아, 그거 뭐냐. 성이 되면 넘어졌다 하지? 아, 여기. 아, 요 상황에 내려가면, 그 있잖아. 저 딸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안 믿어, 안 믿어. 그냥 태포 같은 거죠. 우와. 우와! 여기요? 여기 라인 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여기 라인인데. 여기 와, 여기. 저 상태도 가지고. 아, 여기 새끼다. 하세요. 하세요. 오호, 저, 야, 왜, 왜? 오, 왼쪽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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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왔어. 야, 뭐. 야, 근데 여기는 물기가 마르질 않네. 이거 이때가 분위기야? 아니, 여기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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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아닌데. 오, 뭐야, 이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오. 우와, 여기구나. 우와, 씨. 저기 아직 안 와요. 우와! 아, 여기 죄송합니다. 저 자전거 두 대 더 옵니다. 두 대? 네. 재밌겠어요. 아? 재밌겠어요. 아, 이제 힘들어요. 본 다음 날. 네, 맞아요. 이른 날은 안 합니다. 아, 오늘은 여기는 물이 안 빠지네. 그나마 좀 운항편인 것 같아요. 어, 마산대도 물을 아직도 머금고 있네. 아... 일주일 정도 말라야 되는데. 별로 안 돼. 그냥 올라가자. 오늘 피하면 되지. 이렇게 늦게 올라가는지. 어우. 아, 이거 확실히 세네요, 이거. 네? 세요, 와. 그냥 막 순간 방심하면 그냥 다 꽂히는 데네, 전부. 와. 라인을 좀 보면서 따라. 아까 그 돌 넘어 가기 전부터 안 하는데. 와. 물 좀 드려요? 나중에 혹시나 네. 경기도 쪽 오셔가지고 탈게 됐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아, 제가 저기 있어요, 원래. 안양 EMTV라고. 아. 경기도까지 자전거를 갖고 갈 자신이 없습니다. 아, 나중에 가면 합니다. 아, 저 멋이. 부산 경기도 맨날 일주일씩 왔다 갔다 하면 탔는데, 한 달 내내 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 비 온다 그러면 경기도로 가고, 경기도 아, 비 온다 그러면 쭉 내려오고. 자전거 진심이시네요. 아니, 거기에도 그러고. 아. 거기도 나이대가 좀 젊어요, 다. 7, 그러니까 많은 형들은 많고 네. 보통 한 7, 3, 4에서 지금 8, 4 이번에 9, 4까지 하나도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 돌아왔고 아. 8, 4까지는 다 있어요 이제. 그래서 애들이 약간 젊은 층이라 대회도 애들 자주 나가고 저희 쪽 오면 애들이 교육을 다 받아요 아. 그 기존에 있던 애들이 다 교육을 받은 애들이라 요즘엔 거기 원래 남기용 코치 하나만 했었는데 요즘에 이진영이도 지금 교육해가지고 아, 일학교에서 네. 안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 집이 안산이라
그쪽 가서 많이 받아요. 교육은 따로 물으러 가는 거 아니요? 아니요, 돈 내고. 세요. 그 보통 혼자 개인 가습 받으려면 1회당 한 12만원에서 15만원인데 4명 묶어서 가면 한 8만원. 1인당 8만원. 네. 저게 1회. 그러니까 보통 가면 둘 다 기본 교육 한 6번 받고, 그 다음에 점프 받고, 그 다음에 코너 받고, 다시 또 점프 심화 받고, 코너 심화 받고.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받으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은 1년 내내 교육만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파크장만 다니는 거예요. 싱글은 잘 안 타고. 전기는 없겠네요. 다, 다 전기예요. 다 전기예요. 다 전기 갖고 있으면서 다운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 전부 다. 좀 딴 데 비해서는 좀 타는 인구가 좀 많죠, 그쪽. 아. 그 주변에 거기도 여기랑 비슷하게 산들이 많아서. 근데 거기는 산이 다 적어요, 그냥. 이렇게 셔틀이 없고. 어필 자려고 해서 쭉 올라갔다가 한 방에 쭉 내려오고. 다시 쭉 올라갔다 쭉 내려오고. 거기도 딱 적어요. 빡시게 타면 3시간 만에서 4시간. 좀 빨리 타면 한 2시간, 2시간 반. 거기도, 아, 거기도 안 쉬어요. 그냥 3시간 반 동안 한 번? 한 번 정도 쉬나? 처음 온 사람들은 아주, 씨. 그거 버티면 괜찮은데, 한 달 못 버텨갖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도 사람 새로 오면 다 잡아주고 하거든요. 뒤에 한 명 따로 붙여가지고. 근데 저건 뭐라 그래. 아, 저런 것도. 어? 선생님 따졌습니다. 산속으로 갔다고요? 네. 아. 그, 맨날 오는 길이 이렇어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네. 아, 잘못 들었구나. 네. 아, 이렇게 늦은 일이 없는데. 꼬만 길로 가면 내려가. 길이. 여기 외길 아닌가요, 원래? 그쵸. 아까 좀 뭐 빠질 만한 길이 없잖아요. 아, 하나, 저기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 하나 있긴 하는데. 가시죠. 고생하십니다. 어우. 우와.
오오오. 간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야.